You were burning like a summer in my heart, till you found another northern star. Following a lover right out of my ocean, and I was broken. But you know what they say, time's got a good way of healing. I'm back on my feet and I'm happier than ever, like I never thought forever. 안녕하세요, 블링이들. 제가 예전에 사진빨 잘 받는 메이크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웜톤 블링이들도 잘 어울릴 수 있게 제가 평소에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따뜻한 톤으로 했었는데 오늘은 좀 더 제가 잘 어울릴 수 있게 쿨하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모브톤의 힙한 감성으로 셀카가 잘 어울릴 수 있는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굳이 셀카가 아니더라도 제가 사진빨 잘 받는 메이크업을 할 건데요. 저기 홍대에 있는 쿨캡처스라는 요새 인스타에서 되게 핫한 스튜디오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사진을 찍기로 해가지고 오늘 아주 예쁘게 화장을 한 다음에 이따가 나가야 돼요. 먼저 스킨케어를 하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피부 화장이 잘 먹을 수 있게 이렇게 각질 정돈이 되는 토너 패드로 결 정리를 해주고요. 저희 집에서 홍대가 너무 멀어가지고 사실 시간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 또 다시 촉박한 메이크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결 정리랑 보습이 되는 세럼으로 얼굴 보습이랑 피부결을 부드럽게 만들어줄게요. 오늘은 아주 매트한 피부 표현을 해줄 거기 때문에 피부 속보습에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토리든 밸런스풀 시카 진정 크림인데 이게 진정 효과가 진짜 좋더라고요. 얼굴이 조금 울긋불긋하고 살짝 피부가 화나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이걸 발라주면 확 진정되면서 얼굴에 따가운 느낌도 없어요. 그리고 저번에는 글로우하고 글로시한 표현의 메이크업을 했었는데 오늘은 블러리하고 매트한 표현을 할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뽀용뽀용, 뽀송뽀송 이런 느낌. 그래서 블러 피니쉬 폼 프라이머를 사용해서 이거는 충분히 흔들어서 사용해줘야 돼요. 먼저 손에다가 짜볼게요. 와! 이렇게 거품 형태로 나와서 사용할 수 있는 프라이머인데요. 거품을 녹여주면서 발라주면 되게 실키한 피부 표현을 만들 수 있게 베이스를 딱 만들어줘요. 프라이머가 모공을 싹 정리해주기 때문에 확실히 이렇게 바르고 나서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발라주면 엄청 블러리한 피부 표현이 돼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입술 보습 처리도 조금 해줄게요. 끈적거리는 거 하나도 없이 너무 촉촉하고 좋아요. 이번에 혁슬리에서 새로 나온 립밤인데 아주 괜찮네요. 그리고 쿠션도 아까 프라이머랑 같은 라인인 딘토 블러 피니쉬 운척 쿠션을 사용해볼게요. 엄청 얇게 밀착되면서 약간 백설기 같은 느낌으로 피부를 되게 뽀얗고 예쁘게 만들어줘요. 다음은 조금 더 블러리하고 매트한 피부 표현을 완성시켜주기 위해서 맥 스튜디오 픽스 프로셋 블러 파우더를 사용해볼게요. 제가 요즘에 빠진 파우더인데 제가 이거 구매해서 산 이후로 계속 들고 다니면서 사용해주고 있거든요. 입자가 정말 고와요. 제가 저번 백화점 화장품 메이크업에서 보여드렸었지만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파우더예요. 일단 눈이랑 눈썹 부분부터 이마도 같이 꼭 이 퍼프를 사용하기 전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비벼서 사용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뭉쳐가지고 턱 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골고루 피부에 전체적으로 사용해줘요. 그럼 피부가 진짜 모공 하나도 없이 정말 보정한 것 같은 피부로 만들어주거든요. 오늘 피부 표현 진짜 너무 역대급이에요. 그리고 제가 사진 메이크업 할 때마다 누누이 강조하는 컨투어링을 해줄 건데요. 제일 진한 컬러를 사용해서 먼저 얼굴 음영 중에 가장 강조되어야 될 부분에 아니면 강조해주고 싶은 부분에 이렇게 먼저 영역을 표시해두고요. 그리고 잔량으로 코끝 부분, 중간 부분을 살짝만 끊어주고 그리고 저는 이 콧구멍 등처 부분 있잖아요. 여기 부분도 같이 어둡게 칠해줘요. 그래야 코 모양이 조금 더 코끝이 오똑해 보이고 예뻐 보이거든요. 그리고 밝은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쓸어주면서 블렌딩을 해줘요. 자연스럽게. 코 옆도 한 번씩만 이렇게 쓱 지나가지고 얼굴은 반대로 가장 밝은 컬러부터 사용해서 밖에서 안쪽으로 쓸어주고 특히 사진 찍을 때는 카메라에 음영감이 싹 사라지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평면적으로 나오잖아요, 얼굴이. 얼굴 음영을 줘가지고 최대한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진 찍을 때는 쉐딩 영역을 더 이렇게 넓게 사용해요. 거의 이 정도까지 오도록. 대신 진한 컬러가 절대 여기까지 오면 안 되고 밝은 컬러로만 영역을 넓게 잡아놔요. 그리고 진한 컬러 부분으로 아까보다는 조금 더 좁은 영역을 사용해서 특히나 저처럼 이렇게 광대뼈를 커버하고 싶은 블링이들 있잖아요. 광대 윗부분을 시작해서 눈 여기 45도 정도까지 이런 식으로
좀 어둡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럼 광대가 확실히 조금 더 죽어 보여요. 그래서 요즘에 왜 블러셔를 이런 식으로 또 발라주기도 하잖아요. 광대가 있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블러셔를 칠해주면 더 광대도 좀덜 부각돼 보이거든요. 힌스 아이브로우 펜슬 다크 브라운을 사용해서 눈썹 모양이랑 컬러도 정리해줄게요. 오늘은 살짝 힙한 무드를 할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약간 카리나처럼 눈썹 끝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형태로 눈썹 앞머리가 조금 더 굵은 형태로 그려볼게요. 일단 눈썹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보고 일단 메이크업 마지막에 전체적인 느낌을 보고 더 수정해볼게요. 다음에 아이 팔레트는 클리오에서 정말 방금 출시한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을 사용해줄 거예요. 오늘은 반짝거리는 느낌 거의 없이 소프트한 뮤티드한 느낌을 강조해서 메이크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컬러들도 보시면 이 가장 왼쪽에 있는 이한 컬러 빼고는 다 뮤트 한 방울 이상씩은 섞인 컬러들이거든요. 콰이어트 트루 컬러로 눈 전체에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 메이크업도 붉은 느낌은 최대한 안 넣고 좀 뉴트럴한 그레이 브라운 계열로 자연스럽게 음영감을 줘볼게요. 이렇게 언더는 삼각존 쪽을 강조해주면서 칠해준 다음에 잔량으로 앞에까지 쓸어주고요. 나머지는 애교살도 같이 이어서 쓸어줄게요. 그리고 라이너 브러쉬로 오버톱 컬러를 사용해서 아이라인 그릴 곳에 먼저 영역을 잡아줄게요. 살짝 고양이 느낌의 냉미녀스트로 할 거라서 꼬리도 샥 빼서 올려서 그릴게요. 그리고 비타 플레이버 컬러로 쌍꺼풀 라인 있잖아요. 여기를 조금 더 연장해준다는 느낌으로 끝을 한반 정도 떴을 때 내려오는 모양으로 이렇게 라인에 한번더 음영을 줄게요. 이때 이눈 끝에 부분은 너무 블렌딩을 해버리면 눈 길이가 연장되어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화장도 조금 더 진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라인감이 조금 더 살아 보이도록 블렌딩으로 많이 풀어지지 않게 이 정도로 터치를 해줄게요. 그리고 애교살 밑에 음영도 조금 더 이렇게 강조를 해줄게요. 투이 올트임 듀얼 라이너 2호 베일 브라운 컬러로 라인을 한번더 그려줄 건데요. 여기 진한 컬러의 아이라이너 부분을 사용해서 눈 끝부분에 아까 섀도우로 그렸던 부분에 똑같이 라이너로 그려줄게요. 아이라인 시작 부분을 좀 밑에까지 언더라인이 오는 곳까지 내려서 그려가지고 눈 가로 길이가 더 커져 보이게 이렇게 아몬드 모양으로 보일 수 있도록 그려줄 거거든요. 그리고 이 반대편에 있는 트윈 라이너 부분으로 한눈 3분의 1 지점에서 눈 언더 점막과 이어지지 않게 살짝 떼서 이런 식으로 밑에임 라인을 그려줄게요. 그리고 언더 앞머리에서부터 이 속눈썹 밑에 목은 근처까지 방금 그려준 밑에임 라인이랑 이어지게 그려줄게요. 그리고 살짝 앞트임 효과가 나도록 브라운 컬러가 조금만 보이도록 눈 앞머리 부분에도 그려줄게요. 이게 되게 미세한 차이인데도 확실히 느낌이 엄청 다르거든요. 그리고 더스티 헤이즐 컬러로 방금 그려준 언더라인을 한번더 데스머징 시켜주고 자연스럽게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바웃토프 컬러로 아이라인 위쪽도 풀어줄게요. 그리고 웨이크메이크 철벽펜 아이라이너 3호 다크 브라운 컬러로 눈 속눈썹 사이사이를 채워줄게요. 저는 이 속눈썹 안쪽이 좀 또렷하게 잡혀야지 사진이 예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가닥 속눈썹을 붙이기 전에 먼저 뷰러로 속눈썹을 위로 찝어줄게요. 그리고 이제 필밀리 A형 가닥 속눈썹으로 먼저 10mm짜리를 사용해서 눈 중앙 부분에 먼저 이렇게 한 가닥을 붙여주고요.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다 전체적으로 붙여주고 올게요. 이렇게 눈 앞뒤로 9mm짜리 하나씩 붙여주고 나머지는 10mm를 사용해줬고요. 언더는 6mm짜리로 한번 붙여볼게요. 먼저 여기 끝에 속눈썹 뿌리 부분이 아니라 아까 언더 밑에 라인 그려줬던 부분에 이렇게 붙여줘가지고 눈이 더 확장돼 보이게 붙여줄게요. 이렇게 언더까지 속눈썹을 다 붙여줬으면 쿨 베이지 컬러의 펜슬 라이너로 애교살 부분을 밝혀서 더 강조해줄게요. 이렇게 속눈썹만 붙여줬는데도 힙한 느낌이 완전 살아났죠? 그러면 립 메이크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립밤을 지워줄게요. 그리고 쿠션으로 입술 주변을 좀 눌러준 다음에 이번에 클리오에서 새로 나온 립 펜슬인데요. 오버립 만들기 정말 좋은 제품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걸 사용해서 예쁜 오버립 베이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2호 피치 베이지 컬러를 입술 전체적으로 오버립하고 싶은 만큼 입술 주변을 칠해줄게요. 컬러가 정말 자연스럽고 오버립 시켜주기에 너무 예쁜 컬러예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손이나 브러쉬로 블렌딩을 해주면 되거든요. 입술 음영을 만들어주기 좋은 컬러인 4호 텐 브라운으로 입술 음영이 들어가면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입술 끝부분이나 인중 부분,
아랫입술 부분을 이렇게 윤곽을 살려줄게요. 입술 윤곽이 살아나고 오버립 확실히 됐죠. 지금 너무 오버립만 만들어놔가지고 갸루 같은 느낌이 나는데 여기에 빨리 에스쁘아에서 출시한 예쁜 모브립을 발라줄게요. 오늘 모브 메이크업의 가장 중요한 제품들인데요. 이번에 에스쁘아에서 쿨톤들에게 힙한 무드를 살려줄 꾸띠르 립틴트 블러벨벳 모브톤 3가지를 출시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블러리한 벨벳 제형인데 입술에 얇게 피팅돼서 고급스럽고 예쁜 블러립을 만들어주는 제형이에요. 컬러는 모든 쿨톤 분들에게 베이스 컬러로 찰떡인 6호 헤이즈 컬러와 웜쿨 모두에게 잘 어울리는 7호 모브닝, 겨울쿨 분들에게 잘 어울리는 8호 피버가 있는데 여쿨인 제가 발랐을 때 세 가지 컬러 다 너무 예쁘게 잘 어울렸어요. 저는 먼저 6호 피버 컬러를 베이스로 발라줄게요. 벨벳 틴트지만 얇게 밀착되면서 블러리하게 발리는데 보통 블러 틴트보다 더 부드럽고 구름처럼 입술 주름을 싹 블러 처리해주면서 보정한 듯한 예쁜 입술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블러 틴트 특유의 입술 건조함도 없고 입술에 얇게 착 붙어서 픽싱되니까 묻어남도 적고 뭘 먹지 않는 한 처음에 발랐던 그대로 오래 지속되더라고요. 안개 씌운 듯한 뽀얀 느낌이 나는 차분한 모비시 누드 컬러인데 제가 이 컬러를 바르고 나서 요즘 저희 최애 베이스 립이 됐어요. 어떤 쿨톤 립에도 너무 잘 어울려요. 다음은 포인트 컬러로 8호 피버 컬러를 발라줄게요. 이건 겨쿨 블링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 예쁜 모비쉬 크림슨 컬러예요. 입술의 안쪽에 발라주고 이렇게 블렌딩을 해줄게요. 이 컬러도 너무 예쁘죠? 버건디 빛이라서 쿨톤 가을 립으로도 너무 예뻐요. 컬러 조합 너무 예쁘지 않아요? 세 컬러가 전부 예뻐서 쿨톤이라면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될 컬러 같아요. 지금 보여드린 꾸띠리 립틴트 3종은 지그재그에서 단독 선남칭으로 판매 중이고 오늘 이렇게 힙한 룩에 찰떡인 미니 실버백 증정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실버백은 은근 여기저기 다 잘 어울리고 코디하기가 은근 쉬워서 하나쯤 갖고 있으면 좋은데 증정 제품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모양도 딱 심플하면서 너무 귀여워요. 실버백은 세트로 구매하시면 증정되는 거 참고해주시고요. 오늘 바른 립으로 블러셔도 하면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블러셔로도 같이 발라줄게요. 이렇게 광대를 감싸서 볼 중앙으로 오는 블러셔를 해줄게요. 오늘 제가 가는 그 쿨캡처스 스튜디오가 음영감이 좀 강조돼서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눈밑 블러셔 이런 것보다 좀 음영감을 강조시켜주는 방법이 더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얼굴 외곽 쪽을 최대한 어둡게. 딱 코옆도 같이 해주고 이렇게 블러셔도 예쁘게 완성시켜줬으면 메이크업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교살도 조금 더 강조해주고 아이브로우도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다듬어주면 끝내볼게요. 오늘 메이크업은 이렇게 마쳤고요. 쿨하면서 힙한 무드의 셀카를 건지고 싶은 블링이들은 오늘 이 메이크업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이 메이크업을 조금 더 순한 느낌으로 바꿔서 하면 쿨톤 가을 메이크업으로 데일리하게도 하고 다닐 수 있으니까 다양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영상 잘 보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봐요. 안녕! You were burning like a summer in my heart till you found another northern star following a lover right out of my ocean and I was broken but you know what they say time's got